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. 진짜 결혼 진짜 잘했어. 혹시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운가요?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운가요? 어? 아. 기자님이신가요? 방금 기자님. 아니 우리 근데 알잖아 우리가 워낙에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신혼을 사실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혼은 되게 어렵게 보냈는데 못 즐겼지.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야 약간 신혼 부부가 된 느낌? 맞아. 근데 결혼식 하고 나서 맞아. 느낌? 맞아요. 얼마 안 됐어요. 예.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없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. 왜냐면 그 어려운 상황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함께 단단해졌다? 더 함께 단단해졌다?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. 그래서 잘 이겨내 나가자. 평생 살면서 겪지 못할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오빠랑 되게 더 끈끈해지고 서로 더 위해진 것 같더라고. 그렇지. 같이 씻는 일을 많이 겪어서 단순한 인연이 아니잖아. 평생 내 편이 되는 거거든. 어쨌든 수홍 오빠를 만나기 전에 본고 그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단단해진 거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. 이제는 동지의 동지. 예. 전쟁 겪은 동지. 근데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. 그랬을 것 같아, 보면은.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. 맞아.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너가 힘들면 나는 사실 다혜가 내 친구기 때문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. 근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다혜가 나는 우리 다혜를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송 오빠 걱정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후로 아 다혜는 진짜 송 오빠가 있어야겠다. 이게 일이 문제가 아니고 오빠 곁에는 있어야겠다. 다혜한테도 오빠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근데 왜냐면 다혜가 견디기를 난 바랬지. 맞아. 딱 이때 언니한테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언니 괜찮아요? 이랬는데 언니랑 솔직히 언니 부모님도 너무 상처가 크실 것 같다. 괜찮냐 했더니 또 언니가 우리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. 아유. 그래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막 머리 보이지? 야, 나 이거 빵 빼놨어? 나 이거 빵 빼놨어? 뭐야, 이 언니 왜 이렇게 씩씩해? 진짜 씩씩해. 그때 우리 와이프가 밖에 못 나갔었어요. 원형 탈모가 세 군데가 와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네, 모자를 안 쓰면 못 나갔었어요. 속상해.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힘든 것보다 옆에 사람은 더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앞에서 뭐 힘들 수가 없는 거야. 그런 면에서 나는 진짜 다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. 맞아. 아 근데 이제는 너무 내가 아유. 야 너가 우니까 내가 자꾸 터지니까. 울고 불고 야. 울고 불고 야. 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한테는 잔다르크. 다홍이랑 내 인생 구해주려고 나타난 잔다르크. 잔다르크. 내 와이프. 수호 천사. 좀 일상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. 막 솔직히 신혼 땐 그렇잖아. 저녁 때 나가서 콧노래처럼 막 산책도 하고. 맞아. 진짜 맞아. 내 꿈이 진짜 송사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. 맞아. 뭐 그래도 이제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진짜 평범하게 평범한 가정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. 가장 평범한 게 또 가장 또 힘들고. 다혜는 오래 계속 그 노력하는 거지. 사실 노력은 계속 하는데 내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았었어서 과연 맞아. 이게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준비하려면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는데
나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, 이거 먼저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. 맞아. 약간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밀린 숙제가 많은가 보다. 맞아.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길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도 이런 송사 속에 있는 거니까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. 네. 생겨도 아기한테 미안할 것 같아.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.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박이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. 내가 아이를 바라는데 와이프도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스트레스가 참. 근데 좀 미안한 거죠. 아기가 이런 진짜 전쟁터 같은 상황에 태어나도 과연 행복할까?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. 그런 생각하지 마. 무조건 행복하지. 아,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. 맞아. 맞아. 또 그래? 그렇지. 뭘 또? 야. 금방 나와! 금방 나온다고! 올 때 이제 음식 나오면 딱 좋지요.